노래. 대회를 후원해주신 마이크론 크루셜 회사 광고 영상 한 번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달기 선수 대 영일 선수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샤힌 맵이네요. 자, 거리 재고 있다가 와 줄설트 바로 맞았고요. 후속탄은 못 넣었고 후속태 구두 한번 닦아주는 라스의 모습. 와 이거 확장 안 들어갔죠? 벌써 벽이에요 이거. 피가 다 어디 갔죠 이거. 아 3타를 막았어야 됐는데 딜레이 줘서 때렸기 때문에 영일 선수 입장에서는 좀 헷갈렸을 거예요. 줄리아 막타가 딜레이 주면은 이제 그 저스트 데미지까지 들어가서 하단 두 번 잘 긁어주고 라스 저 구두 닦기가 와 방금 하단 의식했죠. 쌍장 들어가면은 데미지 거의 실수했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해주는 영일 선수. 후소태. 후소태 저게 막히면 분명히 뜨는 기술인데 저 멀리서 쓰면 막기가 좀 힘들어요. 리치가 긴 기술이라. 와 킥으로 때려주고 자꾸 콤보 미스가 나는데 확실히 좀 긴장이 좀 되나 봅니다. 영일 선수가 이게 저런 콤보 실수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와 이거 몰라요. 이러면 이게 단판이기 때문에 이게 두 라운드를 먼저 가져가면은 이제 심적으로 좀 부담이 돼요. 와 쌍장 또 들어가고요. 쌍장 쓰는 쪽쪽 타이밍 정말 감각적인데 괜찮가? 아 이거 맞으면 끝나죠. 아 달기 선수 아깝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아스카 이 거의 최강을 목표로 하는 선배님인데 그리고 위드 선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헬리패드 맵인데 일단 깨지는 벽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벽 활용을 또 어떻게 누가 먼저 잘 할... 와 이거 방금 잘 막았는데 띄우진 못했고요. 아스카가 기상 어퍼류가 없다 보니 아 이거 맞아버렸고요. 벽으로 몰리는 선배님 하지만 잡기로 풀어나가고 있고요. 아 이거 하단 카운터라면 콤보 들어가죠. 하지만 실수하는 위드 선수. 아 이 뒤자세라서 아 하지만 용차로 건져서 마무리해. 시작 좋아요. 여기 한 라운드 먼저 가져가면은 되게 마음의 안정이 조금씩 오거든요. 컷킥 맞고 아 딜캐 좀 아쉽고요. 하지만 오늘 킹값 용차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밥상을 다 차려주고 있어요. 용차가 잡기 들어가고요. 아 귀살로 터프하게 마무리. 용차가 정말 물건이에요. 예전에 6 때는 용차 막으면은 한숨 자고 와서 딜캐도 되는 기술이었는데 이제는 좀 이제 후딜이 많이 줄어가지고 정신 못 차리면 딜캐하기가 힘듭니다. 가드백도 생겨서. 아 용차? 이 딜캐 못 해주면 계속 쓰죠. 신나거든요. 왜? 내 용차 딜캐를 못 하기 때문에 계속 쓰고 싶을 거예요. 한 번 더 쓰나요 이거? 되게 그렇게 안전한 기술은 아닌데 근데 상대가 못 막으면 안전한 기술이에요. 와 3대 0으로 김선배 선수가 1대0으로 16강에 진출합니다. 와 너무 빠른데요? 수가박 선수 대 토마토 선수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브롤러 계급 너무 오랜만에 봐요. 깜찍한데요 되게. 하지만 브롤러의 죽창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단판전은 몰라요. 와 2타 안 잡고요. 아리킥. 하지만 오찌 카운터라고 콤보는 이행 못했지만 그래도 벽까지 오고 양잡 못 들어. 아 양잡 히트했습니다. 녹단의 반경 나옵니까 이거? 아 아리키 흘렸어요. 머리로 들어 올려주고 두 번 올리고 패턴. 와 좋았죠. 아 마무리. 아 역시 이 수가박 선수가 머덕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요 되게. 장갑. 아 딜캐 완벽했고요. 와 컷킥 잘 질렀죠. 콤보 들어가면 벽콤까지 때릴 수 있죠. 아 조금 어려웠습니다. 구두 닦기인 척 하다가 안 닦고요.
양잡 이번엔 풀어주고 머리 다시 돌려놓습니다. 와 이거 커맨드 잡기인데 손이 좋으시네요 되게. 아 코킥 들어가면 잘 때리면 마무리 전까지 가죠. 아 별광이 안돼서 와 풀었구요. 여기서 이지 와 이거 중단으로 받아서 다행이었는데 근데 후속타에서 별광이 돼버려서 와 이거 마무리 되겠는데요. 와 너무 강력합니다. 걸어다니는 교통사고 오찌. 와 슬라이딩 커맨드 잡기 되게 빠르시다. 양잡 와 거의 뭐 양잡 퍼레이드인데요 이거. 크리스마스 트리 미리 날려주고 와 이거 알개착이죠. 이게 시즌3에 나온 알리사 신기술인데 15딜캔데 정말 좋아요. 저 기술 데미지도 꽤 잘 나오고 콤보 들어가죠. 안 들어갔고요. 머덕식 아리킥 이렇게 해주고 아직까지는 되게 상황이 괜찮거든요. 토마토 선수가 조금만 침착하게 콤보 다 넣고 하면은 아직까지 기회 있어요. 레이지에서 철권은 레이지에서 시작이죠. 오! 나이스 레이지 아치였고요. 한 절반 좀 지나서 따르겠네요 이거. 약 절반 남았어요. 약 절반 한 번 피 깎고 한 번 띄우면 끝날 피예요 이거. 와 앉았고요. 아 하단으로 마무리. 수가박 선수가 1대0으로 16강에 진출합니다. 워더 빅트리 워더 큰 나무네요 그냥. 자 워더 빅트리 선수 대 윈 허너 선수 레이랑 머덕이네요. 이거 이 두 캐릭터가 만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워낙 또 자주 안 하는 캐릭터라. 와 교통사고 뒤에서 맞았는데 앞으로 돌아오는 이 마법 미스터 머레이. 와 누워서 하늘 구경. 와 이거 잘 풀었고요. 마운트 들어올 때 하단으로 잘 끊어줬고. 아 이거 벽광 아 투잽으로 마무리. 아 공중 애교 기상호프 안 들어가고요. 이지 걸리죠. 아 몸통 막치기 해봤지만 거리가 안 됐고요. 역시 레이 백대시는 정말 길게 쑥쑥 빠져가지고 와 마법처럼 들어갑니다. 용성 아 용성 아니고 하단 간 보고 있죠. 하단 나도 있다 이러면서 한번 썼지만. 근데 머덕이 정말 대회 때 괜찮거든요. 이게 한방이 정말 큰 캐릭이라서 마지막 타 상단 안 쓰고 상대방이 앉는지 안 앉는지 시험을 해본 것 같아요 지금. 별까지 가겠죠 이러면. 아 이거 아 딜캐 그래도 잘해줬습니다. 개념 딜캐로 마운트 다 잘 풀어내고 있어요. 하지만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듯이 한번 들어갔는데 그걸 또 풀었습니다. 코모 미스. 아 딜캐 아쉽고요. 아 아까 저 기술로 좀 재미를 많이 보셨는데 아 수고했다고 인사까지 해주시는 시야 입장에서는 좀 센 콤보를 때릴 수 있는 점. 와 말파이트인데요. 자 미스터 나니 선수 대 촉새 선수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카즈야에 대한 이해도와 연구가 워낙 진짜 남다르기 때문에. 아 바로 패턴 걸리고요. 야 이거 와 잘 뒤집었고요. 잘 풀었고 뻥발. 와 이거 이렇게 되면 진짜 막았어요. 이게 이게 진짜 고인물이라는 뜻이에요. 저게 잡히면 무조건 잡힌다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저거 예전부터 했던 사람만 아는 플레이거든요. 저게 타이밍 맞게 막으면 막힙니다 저게. 와 기온초 아쉽고요. 나랑 잘 막은 나니 선수 저 콤보 안전하게 때려주고 벽에서 꿀밤. 아 이거 시저스 들어가고 펭치다가 시저스를 맞았네요. 시저스가 와 하단 잘 흘렸지만 아직 몰라요. 와 이렇게 되면 패턴 와 끝날지도 몰라요. 살 것 같기도 하고 죽을 것 같기도 해요. 와 이걸 이렇게 역시
역시 남다릅니다. 촉수 선수. 와. 역시 시쇼. 공창각 가둬두는 거죠. 뚱킬이기 때문에 공창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안전하게 저렴권으로 결정시켜주고. 아, 킹섬 안마각. 연합킴 기술을 한번 넣어주고요. 와, 밝기까지. 와, 너무 시원합니다. 와. 역시 이 사람들이 저 시원시원한 플레이에 촉세촉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정말. 자, 인생 선수 대 섹시 모텔 선수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씨랑 로우인데 두 캐릭터가 정말 기본기가 괜찮거든요. 로우 저 그 기술 중에, 와, 이거 잘 앉았죠. 이타 상단 잘 앉아서 딜해주는 모습. 와, 축까지 맞춰주고 잘 때려줬어요. 조씨 하는 저기 선수가 좀 숙련도가 있네요. 캐릭터에 대해서 축까지 맞춰주는 모습 보니까 이 잠깐만 보면 알거든요, 플레이를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미 피가 벌써 깎여버렸습니다. 이 코스튬 보니까 이미, 오오, 이런 자세 아주 좋습니다. 아, 대회 때는 이런 게 멘탈을 긁을 수 있거든요. 짠썸 몇까지 가죠, 로우라서. 아, 콤보 잘 때려주고요. 아, 이거 좀 안타깝게 불강이 안 됐어요. 와, 반격기 완벽했고요. 와, 대시. 아, 저 기술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지금 말렸거든요. 인생 마치 선수 말렸거든요, 지금. 하지만 멘탈 잡아야 됩니다. 와, 슬라이딩. 한 번 더 쓸지도 몰라. 한 번 더 썼는데 미스 났고. 여기서 뒷심을 잘 발휘해야지. 그렇죠. 양잡으로 한 번 풀어주고. 어? 저게 원래 벽광이 됐었습니까? 시즌 3가 아닌 건가? 원래 벽광은 안 됐던 것 같은데. 아, 드릴게 아쉽고요. 썸머 잘 때리면 마무리되죠? 오오오, 이거는 뭐죠? 이거는 뭐죠? 아니, 이거, 와, 이거, 와, 소름 돋았어요 지금. 대회인데 10만원이 걸려있는 대회인데 상대방 진짜 치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 멘탈을 진짜 박살내려고 지금 일부러 저런 플레이를. 와, 저 대회 때 이런 거 처음 봐요, 진짜로. 아, 대회 진행 그래도 한 여섯 일곱 번 한 것 같은데 이런 치욕스러운 플레이 처음 봅니다. 와, 섹시 모텔 선수. 와, 힘의 차이를 느껴봐라 라는 스웩을 남기고 1대0으로 16강에 진출합니다. 와, 저 선수 되게 재밌네요. 이 보는 입장에선 정말 재밌네요. 하지만 인생님, 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에? 정말 이 애정의 캐릭이에요. 안 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매력이 있다 해야 되나? 자, 소버 선수 대 크레이지 동팔 선수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날씨가 지금 날씨랑 비슷한 맵이네요. 너무 춥거든요. 자, 기스는 따뜻하게 입고 왔네요. 카즈야는 우통을 벗고 나왔습니다. 정장 마이를 버리고 나왔네. 아, 저거 레프켓 왜 이렇게 추워보이죠? 저거 맞으면 정말 추울 것 같다. 와, 하이킥 딜게 완벽했죠? 신3단으로 때려주는 모습. 안전한 프레임으로 가져가서, 어, 하이킥 안 들어가죠? 커맨드 미스 잘 때리면 마무리되고요. 보통 여기서 신달킥 쓰시거든요. 얼마나 침착하게 하고 계신지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 신달킥 쓰시는데 6부 발을 쓰셨다는 거는 진짜 안전하게 잘 하고 계시네요. 와, 이게 인선풍 들어가고 카운트라서 초풍 3방까지 히트했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막으셨습니까? 와, 레이지 켜지기 직전 자리 바뀌었고요. 이제 아마 이제 크레이지 동팔님은 EP로 넘어가셨을 것 같아요. 화면이 EP면 무빙이 좀 더 살아나시거든요. 와, 이거 번개래. 저기 뭐야, 운수 쪼개기라는 기술인데 막히면 뜨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아, 짬발 히트하고요. 이렇게 되면, 아니, 긴장이 너무 될 거예요, 소버 선수 입장에서는. 왜냐면 기스를 대회에서 그렇게 많이 갖고 나가보신 건 아니기 때문에 카즈야한테 두 라운드를 뺏겼으면 부담이 많이 돼요, 지금. 기가 또 하나고 번개차기를 과감하게 미리 쓰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이 기까지 못 쓰고 죽으면 정말 분하거든요. 나라 2타까지. 아, 자동 막았고요. 오, 기름 이렇게 불었어요. 이게 아닌데? 번개차기를 했어야 됐는데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기 이거 다 못 쓰기 전에 꺼지면, 아, 기가 아쉽게 날아갔고요. 레노포 원. 하지만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가 적어서 카즈야가 침착하게. 아, 운수 쪼개기. 아, 딜캐를 못해서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기스 좀 있으면 또 기스 생기거든요. 어, 번기차기 생겼어요. 여기서 어, 정말 추워 보이는 레프캔 레집 안방 나락 무릎 좌종? 좌종이 되게 다 히트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와 점프손 역시 그는 달라. 그가 쓰면 달라 보입니다. 제가 썼으면 아 이카리님 긴장했네 이런 소리 나왔을건데 크동님이 썼으면 패턴일거예요. 어? 레이지에서? 한번 맞으면 터지거든요? 양자 발 풀어주고 어? 이거 아 이거 조풍이었으면 끝난거였는데? 아직 몰라요 그래도. 오! 오 여기서? 오 여기서? 심상치 않은데? 오 심상치 않은데? 오 심상치 않은데? 와 2대2까지 따라왔습니다 서버 선수. 진짜 힘들게 잘 따라왔어요. 지금 이제 크동 선수 입장에서는 많이 되게 아쉽긴 한데 그래도 멘탈 잡아야 됩니다. 서버 선수는 멘탈 잘 잡고 기 두 개까지 모아왔어요. 와 인선풍 히트. 아 안전하게 때렸어요. 뽕발 안 들어가고 양자 피트 했습니다. 자리 바뀌고 누가 1피를 더 좋아할까. 둘 다 넘어가서 둘 다 2피일지도 몰라요 지금. 와, 와 이거 히트하면 잘 때리면 조금 남지만 신달킥이라서 마무리. 신달킥이 아니었으면 안 죽었어요. 와 진짜 이게 이 경기가 아까 뇌신 나갔었잖아요. 이게 저거 때문에 스노우볼 굴러가서 졌으면은 와. 자 스티브 엄마 선수 대 미량 선수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사원 맵이고요. 바닥이 깨지는 맵이라 바닥을 어떻게 소모할지도 생각을 해야 돼서 두 선수는 각자 신중하게 콤보를 어떻게 때릴지. 야 먼저 가져갑니다 미량 선수가. 오 1타 호치고 잘 때려줬고요. 패턴 걸었는데 걸리진 않았고 약하게 맞긴 했지만 그래도 뭐 괜찮았어요 데미지 뽑기에는. 아 콤보 미스 크죠. 하지만 아 리리식 우종을 맞아버리면서 1라운드 먼저 가져갑니다 미량 선수가. 어 뒤잡고 잘 때렸죠? 와 패턴! 이제 두 캐릭터 횡각이 되게 좋은 캐릭인데 리리가 워낙 횡각이 넓어서. 야 마타 하단 아직까지는 되게 막상 막하라서 뭐 누가 더 뭐 어떻게 되겠다 이게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지금. 아 딜캐 아쉽고요. 되게 딜캐를 못할 경우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안 했는데 막혔다랑 그리고 막을 생각이 없었는데 운으로 막혔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버튼을 눌렀는데 안 눌렸거나. 원투 아 양잡 들어가면 또 깨질 뻔했죠. 카운터라고 니나라면 벽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역시 니나이기 때문에 아이보리로 벽 깨고요. 여기서 심리 아 잘 때렸죠. 아 니나도 바닥 끼고 정말 아프죠. 원투로 한 라운드 먼저 가져가고요 스티브 엄마 선수가. 와 슬라이딩 저기 중거리에서 저기 슬라이딩이 좀 빠른 편이라 은근히 맞기가 어려워요. 방금은 벽광이 될 줄 알고 거리 잘 맞게 보냈지만 벽광은 되지 않았고요. 지금 레이지가 아니라서 오히려 미랑 선수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핀데 레이지가 켜졌습니다 이제. 와 레드 소모하고 벽에서 빠져나가줘야 돼요 미랑 선수. 와 이거 거 죽었는데요? 아 벽이 아니었네요 살았네. 심리 와 방금 사이드뱅 돌아주면서 스티브 엄마 선수가 잘 피하고 원투 딜캐해서 마무리해서 1대0으로 16강에 스티브 엄마가 안착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뽀또 선수 대 그레이웨이트 선수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원 이기라 너무 어렵네요. 자 킹 대 럭키 클로에인데 이 두 어 럭나락 2타 히트하면서 일단 피를 많이 깎아놨어요. 아 하지만 거의 비슷해졌고 원원 호밍기. 아 킹 저 호밍기 기술이 정말 좋죠. 제 중장거리에 있을 때 거리 좁히면서 카운터 내기 되게 좋아가지고 아 이 마법에 대포동 들어가면서 한 라운드 뽀또 선수가 무난하게 가져갑니다.
와, 몸통 박치기. 하지만 프레임이 느려서 맞지 않았죠. 아리킥. 와, 이거 쌩으로 맞았어요. 이거 정말 아프죠. 이거 거의 기원초랑, 아니 기원초보다 센 것 같기도 해요. 럭키 클로에가 폭발력이 있어요 진짜로. 데미지가, 아 이거,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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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다 들어가면 거의 꿈나라 가거든요. 이거 그대로 레드까지 맞으면 끝날지도 몰라요.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이걸 또 봐야 되거든요. 아, 죽었는데요? 와, 킹의 이 우주여행 잡기 한번 보여주면서 1라운드 멋있게 가져갑니다. 못 풀 수도 있어요. 긴장되면 못 풀 수도 있어요. 벽 근접하게 보내주고요. 스프링킥으로 빠져나오고, 아 이거 딜캐 조금 아쉬웠습니다. 보고 바로 띄울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두 선수에겐 아직 힘들 수도 있어요. 예, 럭나락 들어가고 몸통 박치기. 아, 저, 아니 이게 포켓몬스터 아니거든요. 몸통 박치기 너무 많이 쓰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요즘 소드실드 나왔다고 좀 몸통 박치기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와, 이거 벽댐으로 들어가서 막은 것 같거든요. 아, 어림도 없지. 아리킥으로 마무리해주는. 어, 스크류 되고요. 콤보 잘 넣어주고, 짠손 히트하고. 여기서 대포동 한 방이면 충분히 이번 라운드도 가져올 수 있거든요. 대포동 한 방이라면. 어, 럭나라. 하단 히트율이 되게 좋아요. 뽀또 선수가. 아, 이거 세 방까지 들어가죠. 풀어야 됩니다. 어, 연잡 두 번까지만 성공했고요. 오, 너무 신선합니다 패턴이. 아, 몸통 박치기 기어이 들어갑니다. 아리킥 하단이냐 중단이냐. 아, 몸통 박치기로 마무리. 거의 포켓몬스터 지우급이었거든요. 자, 정글맵 시즌3 맵에서 노빠꾸 선수 대 꼬시지마 선수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딜캐 완벽했죠. 13 딜캐. 아, 14 딜캐죠 저게. 일단 처음 기세는 되게 꼬시지마 선수가 먼저 가져갔지만, 와, 하이킥을 피하고 컷킥이 들어갔어요. 좀 신박한 판정인데 로우한테 좀 이롭게 작용했습니다. 파크 들어가고요. 초풍이었던 것 같은데 파크 비스나고. 와, 3타 안고 흘리기까지. 아, 이거 안전하게 태세로 마무리하려고 했다가 파워 크래쉬로 마무리. 와, 거미절. 저 기술이 노딜기이긴 한데 허치면은 후딜이 너무 길어요. 와, 저게 로우한테 많이 플러스라서 타자 입장에서는 벽에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저때는 나가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대겼다가는 또 플러스라서 한 대 더 맞아버리기 때문에. 나락 한 번 더 갈지도 모르지만 원투로 끊어냈습니다. 아, 기원 썼지만 원투에 끊겼고요. 프레임이 더 느리기 때문에 원투가 10이라서 가끔 원을 피하고 투 때 기원이 같이 맞아버릴 때가 있거든요. 운 좋게 그때는 또 기온초가 또 이제 히트해지는 상황이 오는데. 어, 두 번 밟았어요. 세 번 밟으려다가 앉는 거 보고 이제 띄우려고 이제 늦게 쓴 초점프 발차기였는데 들어가지 않았고. 와, 드리킹 완벽했죠. 이게 카즈야하는 유저들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누워있을 때 1타가 안 맞고 그냥 일어나주면 2타가 거쳐지고 이제 띄울 수 있거든요. 아, 3타 잘 앉았는데 쓰지 않았고요. 와, 앉아초풍. 아까 말씀드린 그거를 실전에서 쓰신다니까요. 저분이 진짜 손이 좋으세요. 앉아 초풍을 상단 피하고 앉아 초풍이라니. 좀 더 경기를 보고 싶은데 전 오시지마 선수가 힘을 좀 내줬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라 꽝발 레드면 끝나거든요. 안 일어났고요. 오, 딜캐 완벽했죠 여기서. 아, 이거 조금만, 하, 저 앞꽝발을 조금만 더 빨리 썼으면은, 예, 가져갈 수 있는 경기였는데 아쉬웠습니다. 자, 노빠꾸 선수가 1대0으로 16강으로 올라갑니다. 레오도 진짜 오랜만에 보지 않아요? 레오가 요즘 진짜 없어가지고. 아, 네, 그러면 두 분 미리 방 만들어 놔주세요. 자, 레오밍 선수 대 무달 선수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보기 힘든 캐릭 레오죠. 요즘 레오가 왜 이렇게 인기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시즌1 때는 좀 간간이 많았거든요. 와 콤보 완벽했죠. 잘 깨주고 1타에 깨지면서 2타가 맞았어요. 보통 2타에 깨져야 되는데 레오 그럼 판정이 신박하네요. 여기까지 가고 아 원투 맞고 한 라운드를 먼저 레오밍 선수가 가져갑니다. 와 상단 잘 안 찼어요. 하지만 들켄 없었고 불스 저기 횡돌지 말라고 쓰는 발차기죠. 찍기 상단 와 이거 들어가면 벽까지 가죠. 아 콤보 어려운데 잘 때렸어요. 와 야 월바운드 되고 무달 선수가 레오랑 상대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조금 심리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밀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레오밍 선수는 어려운 콤보까지 써가고 있고요. 아, 짠발 개기지 말라고 짠발 쓰고 후속대까지 걸어주고요. 벽에서 레오가 정말 좋거든요. 자이언트 희망의 자이언트 자이언트 한 번 더 걸면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렇게 후소태로 마무리. 레오가 벽에서 되게 정말 무서워요. 후소태가 은근히 나락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좀 레오가 벽에서 진짜 벽 안 맞아. 어? 일단 아트 스타일 선수 코스튬은 이 샤힌계의 원탑 유저의 그거네요. 코스튬이네요. 거의 뭐 진리죠. 저 복장으로 하차트 히트하고 와 방금 저 도젠 나오나 했습니다. 순간 와 도젠 나오나 했습니다. 와 플라잉 일이 이렇게 시원하게 들어가네요. 허친 거를 거의 들켜하듯이 들어갔어요. 방금 들켜 완벽했고 와 마신 축이 좀 틀려가지고 아 콤보가 건너갔고요. 잘 때려주고 와, 지금까지는 되게 와 포원 마무리인데 여기서 역으로 마무리 당할지도 몰라요. 브라이언이 워낙 한 방이 세기 때문에 포원 와 빠지 쇼핑 와 마신 너무 시원하게 쓰시는데요. 브라이언이라서 마신 잘못 쓰면은 또 위험하거든요. 포원 또 카운트로 들어갔어요. 마무리 되죠. 이러면 이게 단판이기 때문에 진짜 먼저 이렇게 좀 라운드를 우위에 가져가는 사람이 심리적으로도 더 빨리 좀 들어갈 수 있는 좀 그런 보이지 않는 권한이 생기는 것 같아요. 밀리고 있으면은 아 이거 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강박관념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와 잘 막았죠? 와 제벽광이 됐어요. 원포가 이렇게 완벽하고요. 이미 코스튬에서는 아틀 스타일 선수가 코스튬으로 이겼는데 아직까지 몰라요. 그까지는 너무 멀어서 못 갈 것 같고 레이지 켜지겠네요. 레이지 켜지고 레이지에서 김치맛 레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와 방금 도발 시도 좋았죠. 근데 컷킥을 쓰자니 도발을 캔슬하면은 또 상대가 막을 수 있어가지고 마린 선수가 심리가 좋았습니다. 쇼핑 어 이번에는 앉을 거라 생각하고 발로 찼었는데 막았어요. 아 진짜 콤보 세네요. 어 컷킥 들어가면 잘 때리면 끝나요. 이거 안전하게 때리겠죠. 어 아트 스타일 선수가 1대 0으로 16강에 진출합니다. 어 머리가 없어. 자, 탈모 걸린 브라이언 대 반면에 머리가 풍성한 리차오랑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브라이언이 철권 3때 복장일걸요. 아마 철권 3때 저 복장으로 나왔을텐데 막 탱크 머리 해모수 머리 던지고 막 그때 임팩트 있었는데 되게 브라이언이라는 캐릭터가
와, 이타 상단 잘 앉았어요. 쓰진 않았고. 와, 이거 컷킥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와, 이거 정축이 아니라서. 와, 그래도 진짜 잘 때렸죠. 그 짬발까지 넣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리차오랑의 이제 숙련도가 있어야지 가능한 부분인데 진짜 잘 때렸죠. 정축킥. 아, 초 딘까지 써서 마무리. 아, 심리까지 썼네요. 아, 태그 원복장이었나? 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3때도 저 스네이크 바지가 있었어가지고. 짬발. 와, 동작 엄청 크네요, 리차오랑. 저거 새처럼 날아오르네. 거의 뭐 공황마냥 날아올라서 컷킥으로 띄워서. 아, 방금 찌바이 찌까지 나오고. 와, 둘 다 히트가 안 됐어요. 슬라이딩. 이거 개기면 확정이죠, 되게. 탱으로 너무 피해서 되게 절대 판정이라. 아, 그렇구나. 다들 역시 철권 고인분들밖에 없어가지고. 스네이크가 진짜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다 보고 막게 됐어요. 옛날에는 보고 막는 것까지는 아닌 그런 기술이었거든요. 이제는 워낙 모션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고 막는 기술이 되어버렸어. 짬발. 어, 잘 건졌고. 레이지가 안 만들고요. 슬라이딩. 와, 이거 크게 맞으면 확장타 때리려고 일부러 저렇게 했죠. 참치 선수 멘탈 잡아야 됩니다. 이거 한 번만 맞추면 브라이언이랑 역전 가능하거든요. 와, 이렇게 해서 솔리드 AMA 3단 선수가 김참새 선수를 꺾고 16강에 진출합니다. 데빌진 하는 사람이 진짜 잘 없는데 통당러브 선수 대 S라인 선수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빌진 진짜 대회에서 오랜만에 봐요. 시즌3에서 그 2타 신스크류, 아니 저 뭐야, 새로 나온 기술이 벽에서 되게 좋긴 한데 그게 좀 숙련도가 많이 높아야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냥 깨고 7이 진짜 피지컬은 두 선수 다 정말 좋아요. 무빙으로 일단 먼저 압박을 넣고 있어요. 저게 암묵적인 무빙이거든요. 내가 무빙을 이 정도 치니까 쉽게 들어올 생각 하지 마라, 이런 느낌의 무빙이에요. 와, 이거 데프트예요. 이게 실수인지 노리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다행히. 아, 이거 마무리까지 됐습니다. 방금 데프트가 가끔 이제 삑사리로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노린 것 같진 않은데 뭐 히트가 잘 됐습니다. 하단 긁어주고요. 와, 역시 2타는 당연히 앉아서 막는 그림이 나오네요. 방금 저게 용차가 이제 앉은 자세였기 때문에 초풍을 안 맞았는데 6대까지는 저게 선 자세였어요. 그래서 그냥 끌풍으로 해도 맞는 거였는데 이제 용차 디키가 많이 좀 까다로워져서. 아, 이거 센 벽감? 아, 안 들어갔고요. 되게 좀 어려워요. 저도 해봤는데 거의 정축대 좀 되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어, 신기술 아주 잘 활용하네요. 확실히. 와, 이게 월바운드가 됐는데 기회가 날아갔고요. 아, 이거 끝나는 타이밍에 잘 때렸죠. 어, 받았던 그래도 두 번 다 못 넣고. 시간이 없어요. 와, 이건 뒤로 가면 끝나는 거라서. 와, 방금 또 판단이 좋았던 게 기를 모아서 뛰어왔으면 가불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가 나오기 전에 날아차기로 먼저 끊어줬습니다. 와, 이거 백대치 당하셨죠? 스크류는 못 시키고요. 여기서 어쩔 수 없이 날려 보내줬습니다. 호민기. 방금 백초 이거는 네, 콤보가 안 되고요. 에스라인 선수가 되게 그 원래 본인의 색대로 플레이하는 선수인데 확실히 상대의 무빙이 또 무빙이니만큼. 와, 이거 일어나다 맞았죠. 앞경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단판이라 아직 몰라요. 이거 나락 쓸까 말까 하다가 결국 나락 들어가고 백로. 아, 바닥경 들어갔죠. 근데 이게 나락으로 시동이 들어간 콤보라 그렇게 센 편은 아니었어요. 나오지 말라고 나살 1타 섞어주고 있어요. 벽에서 나오지 말라고. 저 백대시 가다가 굳이 백대시 치는 이유는
힘들게 왜 저러냐 이게 아니라 상대방이 내밀었을 때 백대시 하다가 초보로 건지겠다는 거의 풍신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좀 장착하고 있는 스킬 중에 하나예요. 아, 초보까지 넣어서 세게 잘 때렸죠. 이타 스크류가 와 이거 거친 거 제대로 때렸고요. 어 김호고 패턴? 와 센스 장난 아니었죠. 보내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러면 끝나죠. 와 카운터라서 레이지 아트로 마무리. 아 이거 진짜 김호기 패턴 정말 좋았는데 마지막에 그 카운터 하단이 걸려버려가지고 통당러브 선수가 1대0으로 16강에 진출합니다. 두 선수 다 정말 잘했는데 와 명경기였습니다. 자 아이엠로우 선수 대 원조 우사당 선수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아이엠로우 선수는 그 좀 대회 좀 참여 횟수가 좀 많이 높습니다. 경험에서 일단 많이 높기 때문에 그 우사장님이 되게 조금 긴장이 많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카지아로 로우 상대할 때 좀 힘든 부분이 좀 있긴 해요. 아 이거 반격기 써버리고요. 아 하단 이거 몰라서 맞았죠. 이거 뒤돈 자세에서 하단 저기 톡 걸면은 콤보가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카지아 레이지는 무섭습니다. 아 이게 웬어퍼 하단을 흘렸어야 되는데 한번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거의 한 대회 때도 한 두 번 정도는 봐야 좀 흘릴 수 있는 기술이라 처음 보면 못 흘릴 수 있어요. 기추 아 슬라이딩 들어가고요. 하단까지 확장. 어 이거 맞을 거 아니었는데 백대시 치다가 맞으신 것 같아요. 와 나락 막았어요. 이렇게 되면 카지아 입장에서는 정말 좀 머리가 하얘져요. 왜냐면 나락을 나는 진짜 생각 많이 하고 쓴 건데 상대가 막히는 순간 진짜 머리가 하얘져요. 아니 나는 진짜 생각 많이 하고 쓴 건데 이게 막히네 이러면서. 그래서 이때 그래도 뒷심 잡아야 돼요. 카지아 유저는 좀 막혔다고 해서 아 이제 안 써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더 들어가야지 이런 좀 두더지 같은 이런 심리를 좀 더 발휘해주면은 오히려 더 길이 열릴 수가 있어요. 아 태세 좋죠. 태세가 또 시계행을 어느 정도 잡아주기 때문에 남 캐릭 횡은 거의 다 잡아요. 거의. 아 패턴 들어가고 이번에도 패턴 걸려고 했는데 기상킥으로 잘 피했습니다. 이 오히려 레이지가 아니라서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지금 차라리 레이지였어야 했는데. 아 이렇게 해서 아이엠로우 선수가 우사장 선수를 꺾고 16강에 진출합니다. 자 FX AX 선수 대 탈론 선수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핑크 밥 대 빨간 잡히 나네요. 핑크색이라 해야 되나? 연보라고라고 해야 되나? 아, 덕 돌려주고 잘 때렸죠. 아, 근데 대시가 안 나갔습니다. 대시 미스. 와, 이거 컨트라면? 아, 중2병. 중2병 빗나가고요. 아, 나락으로 먼저 라운드 가져가는. 어, 낙, 넥, 쥐스. 저게 외노파면 안 닿거든요, 저게. 어떻게든 그냥 끊어야 돼요. 와, 중단도 피했어요. 연체 인간, 잡히나. 하단 긁어주고, 계속 심리 들어가요. 모르면 계속 맞거든요. 아, 이거, 딜캐 했어야 됐는데, 몰라서 지금 압박을 탈론 선수가 일방적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별콤보? 아 대시미스? 철권이 역시 대시미스가 많이 나요. 두 번 입력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 나랑 막혔고요. 잘 띄우고 아 심리 걸었죠? 일부러. 아 3타까지 있는데 2타까지 써서 끊어서 쓰는 척하면서 3타를 내밀어서. 오 무서운 웃음소리. 하나 걸고요. 엉금. 와, 막았어요. 너무 잘 막았죠? 벽 깨고.
아 이거 못 막으면 하단? 한 번 더 하단? 중단으로 마무리. 이렇게 해서 32강 경기가 끝나고 수가박 선수 대 영일 선수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사원 맵이고요. 모덕이랑 라스가 매치가 된 것도 시즌3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워낙 보기 힘든 캐릭터라 라스가 되게 좀 상향이 많이 됐는데도 아직도 비인기인 것 같아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이제 라스가 6때 되게 좋은 평이었는데 갑자기 7에서 좀 안 좋아졌다가 갑자기 조금 상향되니까 사람들이 그... 와 이거 판정 좋았죠. 공중에서 머덕 그 바닥 깨져버리는 기술을 맞아버렸기 때문에 수가박 선수가 조금 유리하게 바닥 깨지면서 콤보 가져갔습니다. 와 이거 정말 아프죠? 하단 긁어주고 마운트 걸리면 너무 아프죠? 마무리는 어떻게 되죠? 아 니슬링인 줄 알았는데 로우킥이었어요. 와 하단 긁어주고 와 이거 방금 좀 저기 뭐지 카운터라서 그 추가 타를 맞을 수도 있었는데 운 좋게 카운터가 안 났어요. 영일 선수 입장에서는 운이 좋았습니다. 되게 레이지에서 와 이거 이거 끝나죠. 이러면 레이지 아트를 써도 끝날 것 같고 교통사고를 써도 그래도 안전하게 때리는 보통 사람들이라면은 레이지 아치나 레이지 드라이브를 썼을 텐데 침착하게 일반 콤보를 다 넣어줬습니다. 아까 되게 섹시 모텔 선수가 진짜 임팩트 있게 빌런 느낌으로 이기면서 올라왔거든요. 이번에도 죽창을 꽂으면서 빌런의 느낌을 그대로 계속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와 벌써 반피 날라갔어요. 정말 빌런스러운데요, 되게? 플레이가? 아니, 저분, 혹시, 정말, 망자님 본인이 아닌지. 플레이가 심상치 않아요. 막, 뭐 전혀 막 파랑다리 느낌이 아니거든요? 먼저 1라운드 가져갑니다, 섹시 모텔 선수가. 자, 윈 허너 선수, 따라가고 있습니다. 센 콤보로 넣었죠. 와 하단 빠지? 두 번? 아니 저게 무슨 이지 선단지 모르겠는데 맞는 사람은 되게 좀 멘탈이 흔들릴 것 같긴 해요. 근데 하단 긁어주고요. 저게 상단이긴 한데 좀 앉기가 어려워요. 은근히 공창각 모션이랑 비슷해가지고 와 이거 하단이랑 중단 이지였는데 로우가 내밀다가 맞았어요. 하단 긁고요. 와 반격기. 오우 자세를 잡았기 때문에 뜨진 않았습니다. 와 썸머. 와 이분 근데 진짜 되게 망자니 못지않게 아직 뭐 잘하는 것 같다 이런 것까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하면은. 근데 되게 그 대회에 그 좀 감을 아는 것 같아요 이분이. 아 공창각 이득에서 웬어퍼 하단으로 마무리. 이거 몰라요. 여기 죽창 날릴지도 모릅니다 이거. 아 빌런 컨셉이 드래곤어퍼 딜캐 못했고요. 카드백 때문에 딜캐가 안 됐습니다. 공창각 빌런 이번에 이게 안 쓸 것 같으면서 계속 쓰고 있어요. 레이지라서 썸머설트 두 방짜리 다 맞으면 이길 것 같아요.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안 앉으니까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깔아놓고 있어요 지금. 아 썸머 1타 맞고 딜 잘해주는 윈어로 선수. 와 무슨 판정이죠 이게. 하단을 피하면서 커킥 아몰랑 커킥이었는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제 오히려 레이 선수가 차분하게 지금까지 게임했었기 때문에 섹시 모텔 선수가 조금 긴장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슬라이딩을 쓸 것처럼 하고 계속 안 쓰고 있어요. 어, 그래도 뭐 피는 아직 체력은 윈 선수가 우세한데 이러면은 역전당하죠. 와, 이게 무슨 콤보 연계인지 모르겠는데 아, 두 선수 다 되게 신박하게 체력을 잘 깎고 있습니다. 와, 이거 끝났죠? 레이지 아치 맞으면 끝나. 어? 이걸? 어? 어? 와, 이걸? 섹시 모텔 선수 빌런 이미지를 잘 지켰지만 마지막에 마무리가 안 되면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아. 자, 김선배 선수 대 촉새 선수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원. 와, 방금 초풍 잘 앉았는데 딜캐가 조금 아쉬웠어요. 아, 센 콤보. 아, 이거 되게 좀 무리해서 한번 해봤는데 저기 다 들어갔으면 정말 셌을 거예요. 초풍을 자신있게 잘 앉았는데 딜캐에서 좀 망설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선배 선수가. 아, 외너퍼 미스가 났네요. 아, 오른 펀치로 마무리하면서 1라운드 가져가는 촉새 선수. 자, 오프 들어가고요. 이 벽까지 가면 레이지가 안 켜지고요. 아, 이거 그냥 썼으면 좋았을 텐데. 우와, 기원 초풍 들어가면서 벽까지. 아, 축이 좀 틀려서 안 들어갔죠. 우와, 이거 대박이네요. 이게 법칙이 있어요. 기원초 쓴판은 대부분입니다. 아닌 경우도 많은데 기원초 쓴판은 대부분 지는 것 같아요. 카즈야 유저들이. 아, 김선배 선수 멋있게 역전했습니다. 와, 이거 알고 있죠. 왜냐면은 5 때부터 아주 신명나게 카즈야를 플레이했던 석세 선수이기 때문에 얘 올 2타 상단인 거 알고 있었습니다. 딱 맞게 딱 땜으로 2라운드 가져가는 촉새 선수. 아, 이거 기원 딜캐가 아까부터 안 되고 있는데 아스카가 아마 오리발 정도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와, 기원초 또 들어갔어요. 아, 콤보 간단하게 되는데도 정말 강력합니다. 아, 마신권 딜캐가 아쉽고요. 아, 김선배 선수 이 딜캐가 좀 아쉬웠습니다. 아까 레이자츠 역전은 정말 멋있었는데 딜캐 부분에서 조금 아쉽게 그래서 촉새 선수가 1대0으로 8강에 진출합니다. 부분 콤보는 이 형님 손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카즈야는. 자, 스티브 엄마 선수 대 크레이지 동팔 선수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시즌 2 때까지 촉새님이 많이 쓰시던 코스튬이네요. 자, 먼저 벽으로 데려갔습니다. 스티브 엄마 선수가 벽 압박을 또 이겨내야 되거든요. 아, 방금 내밀다가 카운터 났고 밟기까지 레이지예요. 레이지 활용을 잘해야지 이길 수 있는데 방금 기상 일어나면서 기상킥 되게 1타만 쓴 거 정말 좋은 판단이었죠. 와, 아, 막았는데 여기서. 아, 이거 정말 아깝네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한번 상황을 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딜캐당해서 역전당한 모습. 방금 굳이 자세를 잡아가지고 좌정을 맞춰버리는 스티브 엄마 선수. 자세를 안 잡았으면은 바로 피해졌을 그 무빙이었는데 아, 쌍장 피했습니다. 나락. 한 타이밍 꼬아서 나락을 썼기 때문에 아, 2타 상단인 거 잘 캐치하시고 기상킥으로 마무리해줬습니다. 아직까지 박빙이에요. 아, 초풍? 아, 잽 한 번 더 넣을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게 흘릴까봐 안전하게 때렸습니다. 오자 풀어주고. 저게 좀 딜레이가 있는 기술이라 하단이다 생각하시고 앉으신 것 같아요. 좌정. 와, 방금 초풍 앉아서 저거 2타까지 다 쓰는 줄 알았습니다. 뭔가 쌍장. 와, 이렇게 되면 이제 슬슬 단판이기 때문에 아, 긴장되거든요. 크레이지 동팔 선수 입장에서는. 아, 방금 허친 거 딜캐 아쉬웠죠. 둘 다 미스를 냈어요.
빅키믹스. 와 이거 아몰랑 서퍼가 시원하게 들어가면서 벽까지는 못 갔고 짬발 나락이었던 것 같은데 짬발이 나갔어요. 나락 진짜 한 번 더 미친 척 나락 나갈 수도 있거든요. 이때 나락 쓰진 않겠지 이런 생각에. 와 이거 몰라요. 나락 진짜 썼어요. 보통 사람 심리가 아니 설마 나락 쓰겠어? 할 때 진짜 쓰는 사람이 진짜 이선다의 장인이죠. 그렇게 하시었고요. 기원 외노퍼 압박에서 아 이렇게 해서 스티브 엄마 선수가 크레이지 동팔 선수를 꺾고 8강에 진출합니다. 자 노빠쿠 선수 대 그레이 에이트 선수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계급 면에서는 좀 밀리지만 근데 진짜 단판이라 몰라요. 언제 어디서든 또 이게 바로 뒤집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킹은 또 아까 연잡 되게 잘 쓰시더라고요. 연잡을 혹시나 또 운 좋게 다 들어가면은 한 판이 그냥 뒤집어지거든요. 또 레이지 때는 데미지가 잡기 데미지도 조금 오르기 때문에. 하지만 노빠쿠 선수가 한 라운드 가져갔습니다. 아 밥상 뒤집게 했는데 아 밥 안 먹어 했다가 거의 다 못 먹게 돼버렸습니다. 이거 아 이거 잘 때렸죠? 아 딜키 아니에요 이거. 12기 때문에 저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국따라 유독 좀 로우 유저가 많네요. 그 로우의 그 거장이신 그분의 팬분도 나오시고 뒤로 맞았죠. 페이크인데 잘 참았습니다 이거. 아 이렇게 맞으면 다 맞죠 이거. 경추까지 돌아버리고. 아 이거 잡기 잘 안 잡는데 원투니로 마무리되면서 노빠쿠 선수가 1대0으로 8강에 진출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자 일단 아트스타일 선수 대 레오밍 선수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 먼저 소환해 주고요. 동물농장이네요 이거. 세이 한번 불러주고 레오밍 선수가 진짜 오랜만에 나오는 거거든요. 시즌1 때 랭매에서 좀 많이 봤었는데 대회에 나온 거는 정말 오랜만에 봐요. 그래서 좀 레오밍 선수 입장에서는 좀 되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대회에서 레오를 사람들이 많이 못 봤으니까. 여기까지 가죠? 혐즘이 제일 멀리 가는 아 그 발로 이제 그 병몰이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안 쓰셨네요. 레드일까? 하단일까요? 아 태세로 마무리. 와 하이킥? 야 이거 시즌3 와서 이제 되는 콤보인데 와 정말 잘 없습니다. 벽 깨지고요. 이렇게 되면 때릴 건 많이 없는데 뭐 레상고로 일단 멀리 보내주는 선택. 태세? 아 이거 아 파크? 레이지가 안 켜졌기 때문에 아 이거 좀 무리수였죠. 아 후소테로 마무리. 1대1인데 지금 벽이 또 깨진 상황인데 카즈미랑 레오 둘 다 벽 캐리력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먼저 뜨는 순간 이렇게 되는 순간 벽으로 갑니다. 어쩔 수 없이. 왜? 병모리가 정말 좋은 캐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와 파크 쌩으로 맞았어요. 이러면은 거의 끝나죠. 딜키 잘해주고 저 하단 치고 2타가 있거든요. 근데 안 썼는데 제가 볼 때는 아트스타일 선수가 2타가 없다 생각하고 그냥 쓴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를 또 잘 노리면은 레오밍 선수가 역으로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또 역심리를 쓸 수 있지 않을지. 옛날 태그2 카즈야 기술 같네요 저거. 어, 뒤로 오른발 왼손 같은. 아 공창각 피하려다가 맞았죠. 아 이거 횡보를 좀 더 길게 당겼으면은 피해졌을 텐데 횡 당기다 가드해버렸어요. 레오밍 선수가 1대0으로 8강에 진출합니다. 자 아이엠로우 선수 대 솔리드 아마 3단 선수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호
리차 호랑이 되게 막 시즌2에 비해서는 이제 뭐 너프가 됐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안 해봤으니까 체감은 잘 못하겠는데, 근데 잘하는 사람들 보면 여전히 잘해요. 되게 힐부 따라주고 있죠. 저 힐부 저게 들어오다가 카운터 났을 때 콤보가 이행되기 때문에 좀 깔아두는 좀 모션으로 되게 많이 쓰죠. 카즈야 같은 들어가는 이제 뭐 풍신유 같은 들어가는 캐릭터들한테 진짜 특효약이에요 저 힐부가. 그리고 아 이거는 로우라서 딜캐 가능했죠. 되게 전진성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와 딜캐하고 콤보 보세요. 로우의 특권이죠 저 딜캐. 피가 거의 마무리 돼가는 핀데 여기서 멋있는 거 하나 보여주나요? 와 이거 건지면? 오 잘하면 끝나겠는데요? 아 낮은 평강이라 안 들어가죠 바닥댐으로? 아 바닥댐 좋았는데 아쉽습니다. 진짜 건진 것까지 정말 멋있었는데 오히려 레드를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 쯔바이까지 다 들어갔고요. 특히 6 때 원투 쯔바이 되게 많이 보이는 패턴이었는데 7에서는 저거 히트 시키는 사람 잘 못 봤어요. 쓰는 사람도 많이 못 봤고 4타까지 쓰는 사람이 잘 없던 것 같아요. 4단 긁어주고요. 와 딜캐 좋았죠. 어퍼 친 거 보고 때렸어요. 벽광은 안 됐고 와 3타 잘 앉았는데 딜캐가 아쉬웠지만 그래도 잘 때려줬습니다. 와 저 리차오랑 저 압박 은근히 막기 어려운데 잘 막았어요. 라운드 4 파이트. 힐부 위험해요. 괜히 깔아놨다가 또 로우 딜캐 당할지도 모르거든요. 원투니 정말 사기 기술이죠. 로우 기술 중에 원투니가 정말 좋은 기술이에요. 아 딜캐 못했고요. 이제 로우 파크가 딜레이 캐치가 없어 보이는데 이게 은근히 좀 있어요 후딜이. 근데 아까 후딜을 못한 걸 봤기 때문에 아일노우 선수가 기습을 한번 더 쓸지도 몰라요. 일어나서 레이지 안 만들어주려고 일부러 안 쓴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방인데 아 저거 카즈야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기술인데 기상량 후손 기술. 와 미리 참여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통다글러브 선수 대 탈론 선수 경기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데빌진이 아니고 카즈야를 골랐어요. 워낙 옛날부터 풍신유를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뭐 다른 풍신유들도 기본 이상해요. 나락 웨이브 가드하면서 웨이브 하트 가드하면서 들어갔어요. 짧은 순간이라 안 보였을 수도 있는데 뭐 다 때려도 죽진 않아요. 아 벽이 깨져서 죽었네요. 저게 신스크류가 아니라 저기 구사함으로 때렸으면은 살 수도 있었는데 잘 때렸습니다. 아 이거 어려운 콤보였죠. 이거 축이 틀려가지고 안 들어갔어요. 저게 그 신스크류가 되게 기모 왔어요 날려놓고. 아 이거 좀 카운터 내볼 수도 있었는데 아쉽게 짠손이 들어갔고. 아 이게 TW룰이라 진 사람만 맵 고를 수 있어요. 진 사람만. 아 서로 인사하고 있죠. 예, 언제 오실 건가요? 예, 누가 먼저 올 거죠? 자피나가 인내심이 다달해서 먼저 갔습니다. 올 거니 말 거니. 아 좌종 빗나갔고요. 아 이거 빗나간 거 딜캐 좀 아쉽네요. 와 들어가다가 말다가 레이지 아츠 한번 쓰는 거 좀 간을 봤던 것 같아요. 잘 막았죠. 이 단판이라서 탈론 선수 멘탈 잡아야 됩니다. 이거 원원투 들어가주고 아 딜캐 잘했고요. 와 잡히나 하단 잘 긁어주고 있고 이번 라운드는 아마 탈론 선수가 그래도 가져와야 좀 희망이 생겨요. 여기까지 내줘버리면은 아예 광탈이기 때문에. 오징어 낙지 다 나왔어요. 오 데빌 변신.
대위변신이 정말 극한의 이지선다를 걸 수 있는 마지막 찬스라고 해야 되나? 나락이면 끝나는데? 나락 쓸까요? 안 쓸까요? 아하, 역시 데빌 됐을 때 진짜 데빌이 숨을 못 쉬게 해야 돼요. 오히려 기다리기보다는 차라리 데빌이 숨을 못 쉬게 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괜히 들어가다가 초풍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DK 못 해주고요. 아, 이거는 낙곰 안 치면은 맞는 건데 낙곰을 쳤습니다. 아, 고친 거 보고 나라. 송닥러브 선수가 1대 0으로 8강에 진출합니다. 맵은 저기 미시마 도조라서 되게 좁은 맵이거든요. 니나는 분명히 띄우는 순간 벽까지 보낼 수 있어요. 일단 니나가 병몰이가 워낙 식스 때부터 좋았기 때문에. 근데 레이도 뭐, 오우. 근데 레이도 뭐 만만치 않게 좋긴 한데 그래도 니나가 좀 더 멀리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거리 재면서 백대시 되게 좋네요. 와, 이거 그거 들어가면 레이 지켜지죠? 여기서 한 번은 띄워야 이제 좀 역전할 수 있는 그게 좀 나오는데. 와, 아, 이러면 첫 라운드는 이제 허너 선수가 먼저 가져가네요. 레이가 또 대회 때 되게 괜찮은 게 이 패턴을 완벽하게 다 막진 못해요. 패턴이 이지선다가 걸리는 상황이 오면은. 그래서 레이도 충분히 대회 때 괜찮은 캐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야, 이거 되게 센스 좋았죠. 이게 그 공중에서 건져진 건데 마지막에 원투 끼워넣어서 벽광까지 센스 있게 잘 시켰습니다. 앉아서 기다렸다가 중단 맞고, 아, 딜캐를 잡기로 했네요. 잡기 풀어주고. 어우, 저거 3때까지만 해도 니나가 저 기술 쓰잖아요. 들어놓는 기술 쓰면은 맨바닥에 놓으면 헤야치랑 딱 둘이 허리 아파하면서 자기 피가 소모가 됐었거든요. 이번에는 아, 말씀드린 순간 스티브 엄마 위기에요. 하지만 지금 8강이기 때문에 3판 2선이에요. 진 사람은 맵을 바꿔도 됩니다. 아, 맞네. 아, 그러네. 그러네. 아,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기회가 한 번 더 생겼어요. 이제는 단판이 아니기 때문에. 어? 와, 이거. 그거라서, 야. 공창각이 은근히 데미지가 세거든요. 그래서 뭐 카운터 1시, 뭐 레이저 7시 다 무시하고 데미지가 한 25 정도는 달라요. 그래서 방금 피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공창각이라서. 딱딱. 와, 허너 선수가 그 니나를 좀 잘 많아요. 이번에 맵은 그 스티브 엄마가 골라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고른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드래곤 네스트 걸렸어요. 좀 레이랑 펭웨이가 좀 잘 어울리는 맵이죠 이거. 거의 진군이랑 방금 같은 판정인데 1타 맞으면 2타 확정이라. 와, 콤보 미스? 미스가 나도 그렇게 손해가 커 보이진 않아요. 왼잡 못 풀었어요. 아, 랑아 막 다 알고 있었죠. 레이저 아트? 아, 안전하게 한 세트 가져갑니다. 대회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괜히 좀 무리해서 센 콤보 넣으려다가 이게 평상시에 랭매나 뭐 킹매 할 때 그런 긴장감이 아니거든요. 사람인 이상은 어느 정도 긴장감이 그래도 조금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때리는 게 대회에서는 되게 현명한 방법이죠. 근데 이제 그 반면에 뭐 대회고 뭐고 난 모르겠다, 그냥 멋있게 때리고 멋있게 이길 거다 이런 사람들이 좀 이제 뭐 높게는 못 가더라도 좀 인상이 많이 깊은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무조건 1등이기 때문에 안전 제일이 중요합니다. 우와 패턴? 우와 방금 진짜 명장면이었네요. 이걸 레드를 자세로 피하고 마무리해버리는. 어 독가스 맥보 봤지만 그 크게 와 이거 확정이죠. 이타 맞으면 데미지 정말 세게 들어가네요. 와 하단 피해서 스컬이 들어가고요. 이러면 마무리 되겠죠? 아 바닥 때문이었으면 죽었는데 바닥 때문에 안 들어가서. 이거 레이저 쳐가지고 끝나겠는데요? 다이나 이게? 와 이거 뭐야 고무고무인데요 이거? 저 거리에서 안 달릴 것 같은데 다이네요 되게. 아 눈물에 나오. 이렇게 해서 2대0으로 호너 선수가 4강에 진출합니다. 이제 특정 캐릭은 하단 이제 뺨 쓰고 못 띄우는데도. 자 노빠꾸 선수 대 레오밍 선수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어디서 11연승 하고 오셨어요 또. 와 그 와중에 손 풀다 오신 것 같은데. 와 벌써 벽공까지 다 날려주고. 저게 이제 클린 히트 판정이 없어져서 근데도 데미지가 아직 괜찮아요 로우가. 어 잘 막았죠? 레이래 저기 그 레오 후소테를 의식을 하고 계셨었나 봅니다. 어? 안 내민 것 같아요? 와 레이 자츠 솔직히 질러볼 맘도 했는데 잘 참았습니다 롯바꾸 선수가. 이 맵이 은근히 벽몰이가 조금 애매해요. 저 나무를 기점으로 해서 어디까지가 벽인지 조금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니터를 본인 모니터를 쓰더라도 이 맵은 조금 헷갈려요. 살짝 그 노키스 맵이랑 좀 비슷한 거리긴 한데 맵이 좀 어둡고 지형지물이 좀 헷갈리게 있다 보니까 이 차 주차도 되게 다 지 맘대로 해놔가지고 이 오와열이 맞게 주체가 돼 있었으면 벽거리를 좀 더 재기 쉬웠을 텐데. 와 레오밍 선수 여기서 뒷심을 발휘해야 됩니다. 아 방금 자세 안 잡았고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 원투니. 와 딜키 진짜 아프죠. 레오는 이제 기상 딜키가 좀 세요. 스티브랑 레오는 기상 딜키가 좀 세기 때문에 하단. 와 이거 와 이렇게 되면 역전이죠. 레오도 레이지 드라이버가 폴이랑 좀 판정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벽 근처에서 맞으면 바로 벽광이라 진짜 아직 모릅니다 이거. 하단 긁어주고. 아 아니 후소테를 다 막고 있어요. 레오의 허리 도는 걸 모션을 보고 막는 건가? 노빠꾸 선수가 먼저 1점 가져갑니다.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벽에서 바로 벽광 깨면서 데미지를 가져가면은 한 라운드는 진짜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와 막타 딜레이 줘서 맞아버렸죠. 아 딜캐 완벽했는데 막타는 못 넣었습니다. 백대시 남았고. 와 이거 건지기 힘든 건데 역시 닉값을 하고 있어요. 괜히 닉네임에 레오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 후소테 그래도 썼습니다. 보통 저렇게 막히면은 안 쓸 법도 한데 그래도 썼어요. 저것이 심리의 시작이죠.
내가 두 번이나 막았으니까 이제 안 쓰겠지 했다가 그래도 써버리는. 와, 되게 아쉽고요. 슬라이딩 맞고 벽까지 가겠죠? 레오라서. 아, 이건 식스 때부터 있던 거의 근본의 콤보죠. 짠손 넣고 마지막 3타 때리기. 이렇게 하고, 와, 이러면은 거의 마무리가 되겠죠? 아, 스크류가 안 들어갔어요. 저 운이 없었습니다. 걱정. 와, 이거 이때 썸머솔트 한 번, 두 번 질러볼 맘도 했는데. 확실히 맵 지금 활용을 레오미 선수가 되게 잘 가져가고 있어요. 맵 지형 진물을 잘 써가지고. 아, 배꼽 아쉽고요. 와, 또 막았어요 이거. 와, 어? 아, 콤보 아쉽고. 아, 이거 잘 앉았는데. 저게 시즌1 때는 저 동주비 무조건 앉아줬었는데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아하, 이렇게 해서 1대1로 따라갑니다. 레오밍 선수 둘 다 미소된 캐릭이라 이거. 아, 방금 무릎으로 건졌어야 됐는데 타이밍이 좀 예의치 않았습니다. 와, 뒤잡고 잘 때렸죠. 정말 아파요 저거 뒤잡고 때리면. 하단 긁고. 와, 이거 진짜 운 좋았죠 이거. 낮은 벽광에서 다시 벽광이 됐어요. 저런 상황이 잘 안 나오는데 이거는 진짜 하늘이 레오밍님을 도와주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벽광이 잘 됐어요 방금. 와, 이거 컷칼 킥훅 같은 거의 비슷한 기술인데 그거를 상단이라 피하고 들어가서 건져줬습니다. 와, 레오밍 선수가 좀 많이 기세에서 앞서고 있는데 이대로만 하면은 레오밍 선수가 이기는 게 아닐지. 하지만 녹티스 모르거든요. 녹티스 호밍기가 정말 좋아요. 근데 그거를 좀 많이 활용을 안 하고 있는 모습인데. 레드 소모하고. 아, 잽으로 끊어졌어요. 와, 벽광 아쉽게 안 되고. 와, 여기서 후소테라니. 이거는 진짜 강수였어요. 막히면 죽는 거였는데 걸었습니다. 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호밍인데. 우와, 저 기술 뭐죠? 공중에서 저렇게 찍는 기술이 있었나? 거의 뭐 베르세르크 마냥 찍어버리네. 아, 역시 레오라 벽까지 와줍니다. 아, 이렇게 좋았고요. 아, 이거 정말 아쉽네요 이거. 횡을 쳐서 피한 건 좋았는데 마무리 확정타 때문에 레오밍 선수가 2대0으로 4강에 진출합니다. 와, 힐부 카운터 제대로 들어가고. 이런 벽까지 가자. 공전용 콤보는 있는데 잭은 없죠. 시저스 둘 다 거의 같은 피거든요. 이거 한 명 실수하면은 뺏기는 라운드의 그림인데 슬래치 잘 막았어요. 슬래치가 은근히 좀 안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게 하단으로 잘 긁으면은 슬래치가 좀 안다가 맞거든요. 그때 후속타가 이렇게. 아, 방금 이거 후속타 안 받아서 다행이었는데 뭔가 내밀었나요? 내밀었네요. 아, 서순 죄송합니다. 아까랑 비슷한 그림인데. 어, 이번엔 벽까지 때렸어요. 심리 걸었죠. 일부러 저렇게 때리고. 저거 잭으로 피하기, 들켓. 아, 아쉽고요. 잭으로 저 발차기 피하기가 은근히 힘든데 무빙으로 잘 피했습니다. 아, 시저스 들켓 안 됐고.
좀 그 솔리드 아마 선수랑 딜캐를 좀 많이 놓치고 있는데 딜캐 부분만 좀 잘 해결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왕자 풀어주고 벽 가면 끝났죠. 이거 잭도 은근히 벽 되게 멀리 가서 저기 딸펀 콤보가 6대 정말 쎘는데 저기 너프가 됐어요. 세븐 와서는 6대 정말 센 콤보였는데 와, 기계 움직이는 소리 보세요. 이거 어퍼 들어가고 덱이라 벽까지 가겠죠 아마. 아 바닥댐 여기서 이기게 되면은 만약에 치킨러브 선수가 이기게 되면은 캐릭터는 못 바꿔요. 아 이때 상단 잘 안됐죠. 자 먼저 홍당러브 선수가 1점을 가져갑니다. 홍당러브 선수 대 솔리드 아마 3자 선수 매치 포인트 경기 슬랩지. 와 이거 뒤로 가다 맞았어요. 지금 뭐 공격했던 건 아니었고 뒤로 가다 맞았죠. 어퍼가 워낙 리치가 기니까 카운터 났고 잘 건진 다음에 콤보 조금 아쉽지만 슬라이딩을 막았습니다. 어 웬 어퍼로 마무리. 좀 이제 그런 기능이 하나씩 생겨야 되는데 아직 이게 개발 중인 게임이다 보니 예, 너무 저희가 당연하다 싶다는 생각을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예. 저희가 버려야 돼요. 저희가 벽 깨지고 개발 끝낼 때쯤 철권 A 나오지 않을까. 와 어퍼 히트율. 네, 아직 다들 잘 모르셨나 본데 이 게임 개발 중인 게임이에요. 시즌3가 패치가 끝나고 나온 시즌3 같죠? 아닙니다. 개발 중인 시즌3에 의미하는 거예요. 베타 테스터 3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끝까지 줬으면 좋았는데. 와 2대0으로 홍당러브 선수가 4강에 진출합니다. 어후. 진짜 보기 드문 매치네요. 이것도 승리 명예 아노 선수 패턴을 걸려다가 오히려 떠버렸어요 패턴. 아 방금 저기 수가박 선수가 마운트를 걸려고 한건데 버튼 입력 미스로. 아 마운트 하단으로 잘 걸었죠. 마운트가 딱 그 발동될 때쯤에 저 하단으로 딱 긁어버리면 확실히 진짜 레이 입장에서는 특효겠는데요. 깨고 벽까지 보내면 어 그래도 벽 홈은 좀 약하게 맞았습니다. 와 하단 저 기술 은근히 되게 세죠. 저거 나락보다 좀 센 것 같아요. 근데 좀 벽광 시키는 게 어려. 오 이거 뒤자세인데 안 맞을 것 같아요. 아 개겼네요. 근데 뛰어서 맞았기 때문에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왕 거의 같은 피. 와 이거 막았어야 됐는데 마운트가 발동이 어느 정도 된 상태면은 저 좀 저기 뭐야 7피 같은 저 데미지가 들어가거든요. 핑입니다 아직까지. 아 벽광 됐죠? 와 벽걸이 잘 봤죠 이거 수호박 선수가. 마운트 걸어주고 마무리는 로우킥 두 방인가요? 로우킥 했고 와 이거 썼으면 벽광이었는데 어 벽광 됐어요. 이거 이걸로 벽광 시키기 어렵거든요. 아 이러면 격광돼서 아나 선수가 아 저거 좀 늦게 갔어요. 막날에 가가지고 딱 그 배그 부스만 보고 나갔어요.
와 이거 센스 좋았죠 이거. 축은 좀 틀어졌는데 그래도 데미지 좀 많이 뽑았습니다. 아, 확실히 둘 다 한 캐릭터를 진짜 오래 따는 게 느껴지네요. 니슬링으로 마무리. 아 니슬링이 아니죠 이거. 그때 진짜 사람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 내성이 좀 딸리더라고요. 이게 그 고막 테러가 너무 심해서 한 2시간 있으면 더 못 있겠더라고요. 대세 콤보. 오 이거 잘하면 벽까지 가면. 아 1타가 안 들어가고. 와 이거 방금 커트 센스 좋았죠. 아노 선수 장난 아닙니다. 오늘 수가박 선수도 정말 잘하는 선수거든요. 비인기라니. 아 있었다고요? 나 왜 못 봤지? 철권 부스에서 뭐 졌어요? 자 아노 선수 대 수가박 선수 마지막 매치 포인트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나 왜 그 못 봤지? 그까지 앞까지 갔었는데 킹 오프만 있는 줄 알고. 자 아노 선수가 벽으로 몰고 왔어요. 아 이거 패턴인데 걸리면 콤보 들어가고 또 걸리죠. 패턴의 연속이에요. 이게 안짜니 중단 두 개 있고 안 안짜니 하단 긁는 게 있어서 벽에서 레이 정말 지옥입니다. 와 이게 뭐죠 방금? 저는 마운트가 걸린다 생각했는데 뭐 둘 다 잡기 모션이 있었네요. 아 그 반대편이구나. 아 그랬구나. 그 반대편은 거의 보도 안 하고 나갔는데. 자, 여기서 레이지가 안 켜져서 좀 아쉬운 입장이에요. 수가박 선수는 아나 선수 이기 세면은 진짜 우승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이를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 아니면 진짜 언젠가는 이지가 걸리거든요. 쪽으로 하면 와 잘 막았는데 저 흘렸어야 됐는데 3타를. 와 엄청 타고 여기서 양잡 안 썼는데 욕심 안 내고 양잡 안 썼는데도 와 한번. 와 방금 빠른 거 봤어요 이거? 퍼포먼스 보여줬지만 역전 당할지도 몰라요 이러면. 아노 선수가 2대0으로 결승에 진출합니다. 와. 그 테리랑 관련된 친구인데. 자, 통당러브 선수 대 레오밍 선수 4강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게 저 철권 3 복장이었나? 아 6 복장이구나 저거. 방금 마펀치 픽인 것 같아요. 벽 가죠 브라이언이라. 그게 막타가 바닥 때문에 들어가서 와 이거 완벽하게 때렸네요. 확실히 진짜 이 그 어린 나이의 유저 중에 철권 피지컬이 정말 높은 유저들이 간혹 몇 명 있어요. 그 몇 명 중에 한 명이긴 해요. 통당러브가. 저 무릎 컨트롤하면 또 콤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레오밍 선수는 아 딜캐 완벽했죠. 벽을 한 번이라도 써야 되는데 레오밍 선수가 가드 정말 단단하죠. 와 이렇게 되면 아 도젯 한번 해봤는데 미스 났고요. 와 저걸 앉았어요. 저걸 앉았어요. 아니 레오를 자주 만나지도 못했을 텐데 와 월바운드 안 된 게 다행이었고요. 아 마음이 아픈 파크였습니다. 방금은 도발 자세를 취하다가 가드를 캔슬해서 막아버린 거기 때문에 레오밍 선수는 내밀었다 생각하고 쓴 거였는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봐야 돼.
자, 레오빙 선수 이번 해는 좀 이미지 쇄신을 해서 이번 라운드 좀 가져와야 되는데, 그리고 온라인 대회 조금 문제가 있는 점이 하나가 뭐냐면, 그 프로그램 쓰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는 게 플스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온라인 대회는 사양에서는 절대 뒤지지 않는 대회인데, 근데 그런 자잘한 문제 때문에 플스가 되게 좀 공식 대회에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고, 통칭 핵이죠, 핵. 컴퓨터 게임에서 없는 게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핵이라는 건. 하체트. 아, 영감 너무 눈물 나네요. 아쉽게 짧아서 안 들어가는 모습. 되게 히트 확률이 통당러브 선수 쪽으로 조금 우세한데, 레오밍 선수가 조금만 뒤심 잡고 진짜 미친 척 후속태 한 번씩 걸고 해야지 좀 상대방 멘탈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도젯 각 잡으려고 도젯 안 썼고요. 아, 이게 카운터 났네요. 이러면 거의 끝나요 이거. 아, 바닥댐 들어가서, 아우 너무 아프죠 저거. 통당러브 선수가 결승에 올라갑니다. 예예, 테레지아님. 자, 수가박 선수 대 레오밍 선수 3-4위전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녹가 맵인데, 이 맵 브금이 정말 괜찮아요. 이게 여담인데, 철권 시즌1 때 녹티스 처음 났을 때 이 맵을 했던 거를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저작권 걸렸었어요. 원래 스퀘어 애닉스가 되게 저작권 진짜 세거든요. 근데 좀 웬일인지 콜라보를 했기 때문에 이 맵의 브금은 저작권에서 빼줬더라고요. 아, 저 사투리 썼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저 사투리 쓸 줄 모르는데. 자, 서울말로 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후소태 들어갔고요. 아, 기상오퍼 안 들어갔고. 아, 마운트 왼손 히트하면서 레이지 켜졌습니다. 이러면 몰라요. 레드가 확 들어가면은 레오가 이기는 거고. 아, 레드 안 들어갔고 후소태 안 썼어요. 방금은 레오밍 선수가 후소태 막을까봐 중단을 깔아놓은 건데 중단을 막았어요. 아, 왜 그러시죠 여러분들? 저 사투리 쓸 줄 모릅니다. 어? 아, 이거 좀 판정이 조금 아쉬웠네요. 저게 원래 맞아야 되는 건데, 워낙 인디게임이라 다들 알죠? 네. 마운트 풀어주고 후소태 들어갔습니다. 또 들어갔어요. 이런 게 대회죠. 설마 또 쓰겠어? 응, 써? 이러면서 또 들어가는 게 대회입니다. 아, 예, 표준어, 예, 쓰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상단. 아, 어퍼로 잘 끊어졌죠? 와, 이거는 벽광이 안 될 거라고 저도 생각했거든요. 수가바 선수도 벽광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가만, 긁어 주고. 아, 이거 마지막인데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하단으로. 저도 이 맵 부금 되게 잘 만들었다 생각해요. 진짜 스퀘어 애닉스는 진짜 BGM은 진짜 예술이에요. 진짜 예술 작품이에요. 아, 이거 마지막 끝거리에 데미지 들어가고. 저는 솔직히 파이널 판타지 녹티스가 나오고 해봤거든요. 원래 세븐 해보고 안 해봤는데 녹티스 나오고 얘는 왜 나왔지 하고 이제 저희 친형집에 플스가 있어서 해봤는데 스토리가 정말 좋아요. 철권만 안 나왔으면 진짜 완벽한 게임이었지. 철권만 안 나왔으면. 자, 수가박 선수가 먼저 1점 가져갑니다. 자, 수가박 선수 대 레오밍 선수 매치 포인트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와, 어퍼 거친 거! 레오밍 선수가 어퍼로 잘 건졌죠? 와, 이번에, 와, 뭐야! 와, 이게,
저렇게 넘어가면 저렇게까지 왔네요. 와, 두 대를 때릴 수 있네. 확실히 레오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진짜 카운터로 맞았죠? 아, 때리기 어려웠고. 아, 이번에는 안겠지에서 썼는데 앉을 생각이 없어 보이는. 와, 이거 진짜 센스 좋았네요. 이게 레오밍 선수가 일부러 두 방짜리를 쓴 거거든요. 레이 자체가 나와도 이걸 맞으면 죽겠다 생각했는데 근데 피가 남았습니다. 와, 정말 아파 보인다. 후보태 잘 걸어주고. 와, 이건 왜 둘 다 안 맞죠? 둘 중에 한 명은 맞았어야 되는데. 레오가 은근히 좀 판정이 짧네요. 와, 벽광 잘 지켰고. 몸통 맞히기. 와, 센스 쩔었죠. 아까는 몸통 맞히기 두 번 썼기 때문에 이번에 일어나서 막을 거다 생각하고 짬발 쓰고 바로 기상기까지. 와, 진짜 한 캐릭 장인들의 면모가 드러납니다. 아, 이거 맞으면 좀 크죠? 역시 3등을 겨루고 이제 치열한 경기. 아, 이거 아프죠, 이것도? 들어가면? 잘 풀었어요. 아, 후보태. 한 번 더 쓸까요? 한 번 또 썼죠? 와, 벽광사로 마무리. 정말 너무합니다. 너무해요. 하지만 어떻겠습니까? 대회인데 상대가 안 막으면 써야죠. 이번엔 패턴 걸려고 했는데 상대가 일어나질 않았어. 아예 나 아직까지 몰라. 와, 이거 벽 깨지면 스크류 들어가죠. 와, 벽몰이 좋았는데 조금 짧았네요. 와, 양자 풀어주고. 와, 하나 흘렸어요. 저게 흘리면 그래도 데미지가 좀 더 많이 뽑을 수 있거든요. 센스있게 잘 흘렸어요. 방금 저거 개기면 오른 옆차기 확정이었는데, 아, 오른 돌려차기 확정이었는데. 아, 이거는 판정에서 이겼죠. 저 기상킥이 무슨 기술보다는 그래도 좀 빠르니까. 왜냐면 레오가 대시를 했기 때문에 대시 프레임보다 빨랐어요. 이러면 벽까지 가고. 와, 벽몰이 센스 보세요. 이걸 안 때렸어요. 이걸 하단 쓸까 아마? 저기 2타가 상단이라 은근히 2타가 상단인 기술이 막타가 딜키가 안 되는 게 조금 많아요. 철권에서는 시스템이 좀 그래요. 와, 월반드? 와, 이거 잡혔으면 빅데미지 나올 뻔했는데. 야, 1대1까지 따라갑니다. 와, 정말 치열한데요. 1대1까지 따라갑니다. 어빌리티를 좀 끌어내는 그런 느낌? 아, 이 맵 좀 8강 맵이죠. 맞아요. 측면 벽광 되면은. 야, 이거 거의 카즈야 거미줄 같은 기술인데. 아, 오랜만에 보네요. 저 기술 실전에서 활용하는 것도 오랜만에 봐요. 나 혼자 안 걸렸고. 와,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후소태가 더 빨랐어요. 발동이 좀만 더 빠르게 나갔더라면은. 와, 어퍼 들어가고. 벽까지는 못 갔고요. 와, 저거 하던 정말 세죠. 2차 상단. 저게 계속 못 앉으니까 쓰는 거예요, 상대가. 지금도 썼죠? 그니까 저게 자꾸 딜캐가 있다 생각하고 상대가 의심하게 만든 다음에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는 또 생각하다가, 아, 왜 내가 딜캐를 못 하지? 이러면서 생각하다가 말려요. 상대가 그때 기습적으로 하단을 내밀거나 뭐 가불기를 써버리면은. 아, 이거 딜캐. 아, 지금 수가박 선수가 말렸어요, 이게. 근데 좀 멘탈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레오를 많이 상대 안 해보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즌3의 유저가 레오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레오밍 선수를 플러스 하더라도 황금단에 있는 그 레오 선수는 뭐 진짜 한 10명도 안 될걸요, 지금 한국에. 뭐 찍어놓은 사람은 많겠는데 플레이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아, 3위? 아, 레오밍 선수가 3위를 가져가면서 수가박 선수가 모두의 여러분들 박수, 수가박 선수한테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여러분들.
아, 노스킵 좋고요. 자, 그랜드 파이널 마지막 결승 경기 아너 선수 대 통당러브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시원시원해요. 두 선수 다 되게 그 패턴성 있고 기본기가 좋은 사람들이랑. 와, 아너 선수 되게 스피디하게 따라갑니다. 하단 긁어주고. 아, 이거 후도태 들어갔죠. 와, 기세 장난 아닌데요? 벌써 레이지까지 깎았어요. 잡기 잘 풀어주고. 아, 초풍 1타 거친거 사이에 초풍이 들어갔어요. 와, 이건 좀 어려운 스킬인데 그 촉세형이 좀 가끔 쓰는 패턴이거든요. 근데 저거는 진짜 데빌진의 이해도가 좀 높아야지 할 수 있는 건데 사이드 벽이 안 들어갔어요. 와, 레이지 아츠 완벽했죠. 여러분들 드래곤볼 알겠고요. 잠깐만, 저기 대회를 좀 봐봐요 여러분들. 제가 괜히 저기 파란머리 해버려가지고 이거 어그로 막 끌려버렸네. 제가 죄송하고요. 자, 드릴게 완벽했고. 자, 하단 나락인데 벽까지 가죠. 이거 백로 다음에 신벽 꽉 노리지 않을지. 와, 이거 데미지 정말 세죠. 나살문보다 세요 이게. 혼자 발스윙을 해버렸어요 이거. 코친 거를 역시 통당러보다 천상계에 있는 저기 유저니까 딜키가 확실해요. 대회 때는 딜키 하나 놓치는 순간 내가 죽는다 생각해야 되거든요. 자, 자세에서 들어갈까 말까 고민? 둘 다 고민? 데빌진도 왜 자세 잡은 것처럼 보이죠? 무빙이. 와, 방금 와, 한 번 그 무빙 나온 거를 스무스하게 피했습니다. 아너 선수도 진짜 레이의 진짜 이해도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의 유명한 레이가 한 네다섯 명 되는데 저는 솔직히 아너 선수는 처음 봤는데 진짜 기본기가 충실히 좋네요. 엄청. 와, 소점프 커킥. 레이가 소점프 커킥 있는 거는 저도 처음 봤는데 하단을 흘릴 거라 생각하고 일부러 쓴 것 같아요. 자세에서 백대시. 와, 무빙 장난 아니죠. 와, 이거는 걸릴 수밖에 없죠. 저렇게 백무빙 치다 보면은 들어올까 말까 하다가 그냥 레버를 뒤로 하게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때 정확하게 딱 찔렀어요. 와, 이거 센. 와, 그냥 기상 딜키로 한 게 아니라 소점프 커킥으로 딜키를 했어요. 이분 진짜 고인물이네요. 여기서 진짜 둘 다 한 방이거든요. 레이 자체 조심해야 되고. 와, 와, 여기서, 와, 거기서 저런 선택을. 저게 좀 발동이 은근히 있는 공창각 계열인데, 와, 원투였으면 끊겼는데 진짜 과감하게 들어갔어요. 오, 저 여유. 오, 이야, 다 덤벼버려요. 이 맵이 또 걸렸다는 거는 이번에는 아마 통당러브가 골랐을 텐데 이 맵을 되게 좋아하나 보네요. 정말 연축이 좀 눈물의 기술이죠. 뭐 스펙이 엄청 구려진 그거까진 아닌데 근데 이제 시즌2에 비하면 이제 막 내밀 수 있는 그게 아니게 돼서. 와, 이걸 봐. 뒤에 와서 안 맞게 되네요. 아, 이거는 그냥 일반 뇌신 헤븐즈가 저기 벽광이 재벽광 될 때는 바닥 때문에 쉽게 들어가기 때문에 뭐 영리하게 잘 때렸습니다. 으어, 나락 잘 때렸죠? 방금 레잡이었어요. 와, 카운터라고? 와, 잘 막았죠? 하지만 성광 들어가고. 아, 웨너퍼 이게 정말 무서워요. 데빌진이 나락이 카지아 나락보다 좀 이제 콤보 이행이 되고 벽까지 몰고 갈 수 있는 점에서는 조금 더 좋은 나락이에요. 그리고 양행을 거의 다 잡는 나락이기 때문에 뭐 세게 들어갔죠. 아, 성광 들어가고 피는 비슷해요. 아직
웨이브 보세요. 진짜 통신료 정말 많이 한게 느껴지죠. 되게 그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통신료를 못해도 4년 이상은 해봐야 안다 이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 친구가 한 10년은 했을 거예요. 8년? 9년 했나? 그래서 1대1로 통당러브가 따라갑니다. 이거 무조건 1등 해야 되네. 호미 자, 통당러브 선수 대 한우 선수 세 번째 경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2등은 거의 약 치킨값이고 1등은 치킨 거의 3마리 사먹고 친구한테 야 얘다 이러고 좀 던져줄 수 있는 그런 금액까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1등 해야 됩니다. 이 악물고 해야 돼요. 레이는 진짜 제가 볼 때 멘탈 부수기 전용 캐릭이거든요. 상대방을 얼마나 더 열받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캐릭이랑 좀 더 열받게 해야 됩니다. 저런 거 아니 웬 드랍킥이야 여기서 저런 걸로 멘탈을 계속 갉아먹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좀 길이 열리지. 아 뻥발 여기서 개겼으면 카운터였는데 잘 참았습니다. 아 딜캐 너무 아쉬웠죠? 아 이분 정통을 유지해버리시네. 선막섬을 해버리시네요. 아니 선막섬도 못했어. 선막 어 나 무한맵이기 때문에 에디의 백대시 좀 피하는 이제 어빌리티에서는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와 이거 짬바로 잘 끊었죠? 이게 뭐지?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2전 다 걸렸어요 이거. 와 이지 걸리죠? 진짜 침착합니다 두 선수가. 어 용성 잘 피했는데 3타에서 걸렸어요. 와 이거 카운터 났죠? 왜냐면 1타까지만 쓰면은 딜캐 할 수 있긴 있는데 이 그거를 캔슬하고 하단 쓰면은 레이가 이겨요. 차라리 완벽하게 딜캐 하는 법이 있긴 한데 그걸로 했으면 괜찮았는데 이러면 모릅니다 아직. 아 열받아. 아우 씨 보는 내가 열받으려고 그래. 저렇게 해야 됩니다 레이. 저렇게 해야 돼요 그때. 저렇게 멘탈을 깨부시면서 해야 돼요. 와 방금 진짜 풍신이 시계행으로 피해졌어요. 자세 덕분에. 아 방금 빵맹이 맞을 뻔했는데 발동이 느려서. 와 하단 카운터 났고. 아 이거 콤보 이행할 수 있었는데 아쉬웠고요. 상대를 더 열받게 해야 됩니다. 어 운 좋았죠 이거. 콤보는 안 됐고. 아 저 자세 왜 이렇게 안 입지?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저 사람 왜 이렇게 안 입지? 하단 톡 치는 거. 누가 먼저 레이지가 될지. 아 백대지 좋아요. 아, 저렇게 해야 돼요 진짜. 어쩔 수 없어. 레이는 저렇게 해야 돼요. 먼저 들어오게 만들고. 쪼쪼쪼쪼쪼 넣어주고 용성해서. 와 이거 들어가면 시간 잘 쓰면 이겨요. 이 너무 빨리 때렸는데. 드르렁 눕철 뭘 때려도 이깁니다 이거. 와 통닭 러브 멘탈 개안나요 이거. 와 이거 근데 오히려 짧아서 또 이지가 더 잘 걸릴 수도 있어요 레이한테. 근데 무한맵이면 레이가 수도 없이 뒤로 가면은 그게 또 멘탈이 터지니까. 자 원잽 짬발 나는 이기고 싶다 이런 마음가짐이 보이죠. 원래 원잽 짬발은 이제 식스 때 그 전문 해설이었던 이 박형규 해설님이 그랬거든요. 아 서로 인사하는 거라고 인사 주고받았습니다. 원잽 짬발 이렇게 하고 신콤보. 아 무리해서 안 쓰네요 이번에는. 아 이거 근본 잡기인데 옛날부터 있던 커맨드거든요. 철권 3때 놈진한테. 아 그때는 그냥 진이었죠. 그때부터 있던 커맨드 잡기인데 오랜만에 보네요. 비용축 안 들어가고. 와 이거 벽광. 아 낮은 벽광 됐고 때리진 못했어요. 와 이거 어떻게 먹었습니까. 진짜 좀 정치 시력이 많이 좋네요. 벽광은 안 됐고 손나라 안전하게. 저기 진짜 안전하죠. 왜냐면 뒷방발을 안 들어갈 때가 있으니까. 와 그래도 썼어요 막혀도. 어떻게 용성으로 마무리. 와 이거
와 이거 매치 포인트 여기서 끝날지도 몰라요. 아 이거 그건데 그거 뭐야 스크류 하려고 뒤로 오른손 미스가 왼발이 먼저 나가버린 겁니다. 이거 분명히 미시마 맵인데 갑자기 웬걸 따거가 쇼피를 가져갈지도 몰라요. 미시마 도장에서 병몰이 아 완벽했고요. 아 신콤보 낮은 벽강 안 됐고 아 와 이거 맞는 거 보고 때렸어요. 1타로 벽강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벽강 해냈고 와 이거 설마? 오! 오! 와 진짜 입이 안 다물어집니다 진짜로. 방금 제기차기 두 번 했는데 통닭 선수한테 앉으라고 두 번 쓴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안 앉을 거 알고 하단을 먼저 질렀어요 아너 선수가. 경기 수준 정말 높습니다 이거. 나, 와 이거 방금 센 시즌3 콤보로 넣었고 통닭 선수가 아 벽감 끝났죠 이거. 아 이거 어 딜캐? 어 딜캐 개념 딜캐로 하고? 아 이거는 좀 아쉬웠네요. 이게 시계행으로 불러가지고 방금 레이 기상발이 피해졌는데 저게 만약에 안 피해지고 좀 더 늦게 썼다면은 또 몰랐어요 이거. 와 이거 어 방금 콤보 안 들어가서 다행이었죠. 비원추 뒤로 일어나면 초풍 맞고 이지 걸리죠. 아 계속 맞아요. 나락 한번 나올까봐 리스펙 한 겁니다 이거는. 나락을 쓸까봐 비원추 와 이야 여기서 오 여기서 해내나요? 오! 오! 아직 몰라요 이거? 레드 남아있고요. 오! 와, 아너 선수, 와. 와, 저 진짜 온몸에 소름 돋았습니다. 와, 저 피해서 역전을. 아, 정말 멋있었어요, 진짜로. 3대1로 아너 선수가 레이지 크래시 4회 우승을 가져갑니다. 와, 축하드립니다.